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.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순위에 올랐습니다. 김 전 지사는 어제 오전 병원에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음성이라고 밝혔습니다. 김 전 지사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김 전 지사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와 함께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가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의원 경력을 거론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는데요. 이에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 전 지사를 겨냥해 검사를 위한 조치를 거부했다는 일부 인사의 뉴스를 지켜보며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면서 검사가 어려운 일이냐고 자신의 SNS에 적자 김 전 지사가 검사가 어렵다는 생각도 한 적 없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이건 무슨 홍두깨인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. 지난달 세상을 떠난 프로배구 선수 고유민 선수도 순위 올랐습니다. 당초 악성 댓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. 유족은 구단 측의 따돌림과 횡포가 죽음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유족은 어제 고유민 선수가 생전 가족 동료들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현대건설에서 뛸 당시 감독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호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코칭 스태프의 의도적인 따돌림은 훈련 배제로도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현대건설 구단이 트레이드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며 계약을 해지한 뒤 일방적으로 이미 탈퇴 처리해 선수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현대건설 구단은 선수와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고 이미 탈퇴 처리를 한 뒤에는 고 선수의 은퇴 의사를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이어서 세대별 많이 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대는 코로나 재확산이 마스크 시장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. 날씨가 더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숨쉬기 편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가 큰 인기였는데요. 최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KF94, KF80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. 한 편의점 업체에선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KF 보건용 마스크 매출이 전주 대비 84%나 올랐고 다른 업체 역시 KF 마스크 매출이 같은 기간 45% 증가했습니다.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차단율이 높은 KF 마스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. 비말 마스크도 KF 80 보건용 마스크 성능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로나19가 공기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차단율이 높은 보건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. 전문가들은 마스크 종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. 이제 추석 연휴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죠. 40대는 사람들이 추석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관심이 높았습니다. 한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트렌드를 조사했더니 한우나 과일 같은 전통의 강자들을 제치고 새로운 품목이 1위에 올랐습니다. 응답자의 절반이 가장 받고 싶은 추석 선물로 이쿠폰을 꼽은 건데요. 소비 패턴이 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쿠폰이 주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선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입니다. 전통적으로 인기 있던 명절 선물, 한우와 과일, 건강식품은 순위에서 차례로 뒤로 밀렸습니다.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응답자 절반은 고향을 찾는 대신 집에서 가족들과 연휴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지금까지 실시간 이뉴스였습니다.